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먹기만 하고 유튜브 영상 작업만 했더니 체형이 점점 항아리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속옷 허리밴드 자국이 진하게 남는 걸 보면 살이 진짜 많이 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미밴드5를 구매하고 운동을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미밴드5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싶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운동을 하면서 꼭 해야 하지만 정말 하기 싫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체중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체중 변화가 1도 없으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현재 체중을 제대로 확인해야 운동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도 되고 다이어트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샤오미 미스케일 두 번째 버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미스케일은 정말 찰떡궁합인데요. 운동과 체중관리를 뭔가 굉장히 과학적인 느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스케일 체중계 초기 버전을 가지고 있어서 신제품을 다시 구매해야 하나 고민을 좀 했는데요. 새로운 제품은 체지방계라는 이름처럼 체중 외에도 다양한 신체 항목을 체크해줍니다. 제품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한데요. 샤오미 디자인은 이런 면이 참 마음에 듭니다. 보통 체중계는 집에 두면 눈에 너무나 확 띄는 이질적인 느낌인데요. 샤오미 미스케일은 굉장히 인테리어적인 느낌이라 집안 어디에 두어도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전 제품과 비교해보면 기능이 많아진 만큼 상단에 센서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부분 말고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일반 체중계와 비교해보면 사이즈는 살짝 큰 편이고요. 무게는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샤오미 미스케일의 놀라운 점은 2만원대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과 미핏 앱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진짜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계에서 모아진 데이터가 미핏에서 분석이 되고 분석된 내용은 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변화 추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께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앱과 연결하지 않아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체중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계가 아니라 그냥 체중계가 되는 거죠. 미핏과 연결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미핏 앱을 먼저 다운받으셔야 하고요. 앱 메인 상단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체중계를 선택한 다음 미스케일 위로 올라서면 앱과 연결됩니다. 설정도 별거 없는데요. 무게 단위와 체중 측정 방법 그리고 작은 물체를 측정할 것인지만 선택하면 사용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체지방계에 올라서면 체중과 체지방이 측정이 되는데요. 숨기고 싶은 부분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네요. 미스케일에 올라서면 체중이 측정이 되는데요.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체중 아래쪽으로 그래프 모양의 작대기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모두 찰 때까지 기다리면 체지방 측정이 완료됩니다. 측정을 완료한 후에 미핏 내 상태를 확인해보면 기존에 없던 데이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디 점수를 보면 체지방, 근육량, 체내 수분량이 측정된 데이터가 확인이 되는데요. 바디 점수를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을 상당히 많이 마시는 편인데 수분에서 부족함이 떴네요. 수분 외에도 기초대사량, 내장지방, 비만도를 확인할 수 있는 BMI, 그리고 체지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수치로 표시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 몸 상태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량, 단백질, 뼈밀도, 신체 나이, 체중 체형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수치를 보니까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심각함이 느껴지네요. 이상적인 체중 63kg은 뭔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뭐 죽으라는 뜻이죠. 운동을
미친 듯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중을 클릭하면 체중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체중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다면 상단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인원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최대 16명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체 밸런스를 체크하는 기능인데요. 하단의 측정 버튼을 누르고 기기를 활성화한 다음 체지방계 중간에 한 발로 서서 눈을 감고 측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기능은 그냥 재미로 해보시면 되고요. 내 균형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스케일에 잠깐 올랐다고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이 측정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문제는 이 수치가 정확한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샤오미 체지방계에는 50g의 무게 변동을 감지할 수 있는 지형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지 센서가 뭔가 살펴봤더니 그래비티 센서라고 해서 지 센서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한 무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오미 체지방계는 최저 100g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저울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중 외에 다른 항목들은 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BIHB 담당을 하는데요. 생체 전기저항 측정법이라고 해서 약한 전류를 신체에 흐르게 해서 체성분, 체지방, 근육량을 측정합니다. 헬스장에 가면 인바디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계를 작은 인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바디보다는 당연히 오차가 크지만 2만원대 이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하죠? 미밴드와 미스케일 분석 내용이 미핏에 꽉 차있는 모습을 보면 운동을 꾸준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이 되니까 참 놀랍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고요. 내가 과학적으로 아주 스마트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그나저나 63kg 체중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